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연이라고 표현하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멀리는 미국의 달라스에서부터 오신 분들이 계신데 어찌됐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인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점심까지 6회에 걸친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또 여기에 오게 되는 이유가 이제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누구의 권유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주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백지, 백지장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굉장히 큰 은혜가 같이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속눈생 치고 누구의 권유로 반 억지로 이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속눈생 치고 이 시간 동안에는 어차피 여기서 전하는 말씀밖에는 달리 관심을 두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계시고 또한 저희를 지으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 영혼들에게 깨닫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광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성경책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책을 보셔도 되는데 통상 그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도집회 내내 이 성경 말씀은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종이 성경책으로 찾아주시면은 은혜가 좀 남다를 걸로 믿습니다. 성경책의 맨 앞에 여러분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의 맨 앞에 창세기죠. 1장 1절을 보시면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 말씀이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성경책의 맨 뒤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맨 뒤 그 요한계시록이 22장인가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 21장 요한계시록의 제일 끝이죠. 21장 1절에 가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제가 성경책 66권의 맨 앞에와 맨 뒤를 한 구절씩 읽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책 그러면 종교서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교에는 꾸란, 코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이 있고 또 기독교에는 이 성경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성경책 그러면은 종교서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끝에 기록된 이 두 말씀을 보면은 이게 종교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종교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질 세계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태초에 했죠.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 전에는 시작이 아니었던 거죠. 시작점이 있었단 얘기고 또 처음에 있었던 그 천지, 저게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한자로.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없어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그럼 여기가 모든 게 사라지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다라는 겁니다. 못 듣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럼 거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준점. 우리가 이걸 몇천 년에 끝날지 몇만 년에 끝날지 모릅니다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다. 그 기준을 뭐라고 하느냐? 기원이라고 합니다. 기원. 거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원에 이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을 뭐라고 읽느냐? BC라고 해요. BC. 자, 그 다음에 기원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AD라고 하죠. 이거 다들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BC의 뜻은 뭐냐? 영어 약자입니다. 원래는 Before Christ. 해석하면 Before는 뭐뭐 이전이다. Christ는 우리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그 AD는 뭐냐 했더니 이건 아노 도미니.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근데 뜻은 뭐냐 했더니 아노는 해입니다. 해. 매년 하면 annually 그러죠. annually. 그 annually가 여기 아노라는 데서 나온 단어예요. 해. 올해 내년 할 때 그 해. 도미니 이건 주님. 그 주님이 오신 이후의 날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독교를 생전 처음 보셨든 무교이시든 다른 종교가 있으시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기점이 누구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살아요. 자, 문제는 물질 세계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더 짧게 끝납니다. 그렇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더 짧게 끝나요. 그럼 이게 끝이냐 했더니 성경 말씀에 물질세계가 끝나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죠? 그럼 사람은 죽으면 끝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느 서적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에도 이 말이 없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희 갖다 주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사람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 운명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이동풍,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 복음 집회는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까 제가 부탁을 드린 대로 잘 모아주시고 아주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열려있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들리면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런 거 예수쟁이나 하는 소리 아니야? 또 하나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안 믿을란다. 또 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관심한 사람들은 왜 무관심했느냐? 이걸 살펴보니까 여기 그림 하나가 있죠. 기차, 객차 안쪽에서 찍은 사진과 같은 그림인데 거기 안내판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리실 역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한눈 팔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내리실 역이 뭐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왜 돌아가요? 성경이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굳이 시간 내서 미국의 달라스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의 핵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는 하늘나라로 돌아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이걸 모르고 간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딴전 파는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시선이. 이 세상 신이 유혹하는 것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끌림을 받든가 아니면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속에서 묻혀 사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 세상 신이 뭐를 우리에게 주길래 한눈을 팔게 하느냐? 땅에 속한 복을 자꾸 줍니다. 이거 하면 사업 잘 돼. 이거 하면 너희 자녀가 좋은 대학 가. 이런 것들. 이게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 돈,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속한 복은 물질과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뭐 합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인류대학 나왔어요. 왜 하는데요? 즐기려고. 그게 정욕입니다. 정욕. 고상하게 즐기든 퇴폐하게 즐기든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다 즐기려고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속아 사는 인생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자,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하나가 성공을 찾으러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합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대학 가고 죽기 살기로 취직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날까 신경을 쓰고 회사 사회에 진출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를 위해서 가는지 앞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껏 걸어온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시니까 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거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헷갈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내가 이 세상 복락과 이 세상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만 살아왔지. 내가 가는 인생의 끝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자기 모르는 사이에 누가 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 영적 신이 홀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녀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살죠. 그게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헛된 일에 어떻다고요? 엄청 바삐 사는 거예요. 엄청 바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재물을 쌓으려고. 재물 쌓아서 뭐 하려고? 아, 남은 여생 좀 즐기면서 황제처럼 그렇게 살려고. 근데 그 재물 남으면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여기 그림자 같이 다닌다라는 말이 갑자기 이상하죠? 이게 원래 성경이, 이게 시편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 들어가 보면은,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유령. 유령. 사람들이 유령처럼 산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여기 어린이, 젊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뭐예요? 좀비죠, 좀비. 들어보셨죠, 좀비? 뭐를 좀비라고 합니까?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 인간. 뭐가 있으면 막 쫓아가잖아요. 총을 쏴서 뭐 여기 칼로 여기를 자르든 막 쫓아가잖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주술적 힘,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재물 쌓으려고. 정신없이 산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 하나 다시 세팅해서 걱정 없이 살까?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 쫙 껴있지만 해가 딱 뜨면 안개가 사라지죠. 안개가 얼마나 살았어요? 1시간 살았어요? 30분 살았어요? 그게 덧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자, 여기 인도지방에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한 인생인데, 저 내용이 뭐냐. 어떤 젊은이가 성난 코끼리를 만나가지고, 거기 밟히면 죽잖아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 떨어져 있는, 넝쿨이 있어요. 그래서 옳거니 살았구나 하고 그 나무 넝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 바닥에 보니까 독사가 우글거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갑자기 얼굴에 뭔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달콤해. 위를 딱 올려보니까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벌집으로부터 벌 그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급하지만 일단은 먹고 보자 하고 자꾸 찍어 먹느라 정신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다시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무 넝쿨에 흰 쥐가 한 번, 검은 쥐가 한 번 넝쿨을 갉아먹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흰 쥐는 낮이고 검은 쥐는 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사람들이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입에 떨어지는 달콤한 꿀 한 방울 때문에 속아 사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프리드리 니체가 했던 말인데, 그리스도인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인다면 나도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아, 조금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부끄러워요. 본을 못 보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안 가겠다라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야, 교회 가보니까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더라. 아예 사람 때문에 내가 질렸다. 이러고 안 오시더라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은 뭐예요? 언뜻 타당한 것 같으나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어떤 관점이니까 예수 믿는 나쁜 사람보다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아, 이 표현이 뭐가 잘못됐다고요, 목사님?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말입니다. 맞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한 말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병원이다 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좋은 병원이다. 그럼 그 좋은 병원이다 라는 기준은 환자가 적어야 좋은 병원일까요? 병을 잘 고쳐야 좋은 병원일까요? 병을 잘 고쳐야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병원일수록 환자가 끓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를 본다라는 것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맞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나 동의 못하겠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밑에 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유는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돌이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고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보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면은 너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 해주셨냐 이거예요. 응? 밑에 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지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에 와라 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 요걸 이해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 말고 또 다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다라고 합니까, 여기? 그 의, 율법으로 얻어내는 의 말고 또 다른 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뭔 소리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앞뒤에 있어요. 답이 멀리 가 있질 않아요. 네 번째 줄 보세요. 곧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많이 배운 자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다. 누구에게 주어져요?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열심이 뭐냐? 교회 열심히 주석하고 시간 나면 봉사하고 꼬박꼬박 헌금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 이게 종교적 열심입니다. 이건 내가 의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는 거. 저 사람은 일요일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나는 일요일날 꼬박꼬박 추석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예배만 끝나면 가는데 나는 주차 봉사하고 음식 만드는 봉사하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봉사하고 내가 비록 월급이 작지만 실은 꼬박꼬박 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의롭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열심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아직 모르신 분은 오늘부로 그걸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신앙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 많은 내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찾아드린 성경 말씀 중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설명이 될 테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그 은혜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그게 신앙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죠. 이분은 왜 믿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몰라. 아, 남들이 그냥 하나님 하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도 못 믿습니다. 왜 못 믿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귀한지 모르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호세아서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몰라서 망하는 거야. 이사야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앞으로 될 일을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해주는 신을 봤습니까? 불교의 부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앞으로 될 일을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런 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뭐를 물으란 손이냐?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물어보란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라는 거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공부 잘해요? 이런 거 물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새로 시작한 사업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거 물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뭐 물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의 일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한 일이 뭔지를 한번 물어봐. 알려줄게. 그 여기 갑자기 내 아들들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아들들의 일. 에? 내 손으로 한 일. 이걸 좀 물어봐라.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내가 땅을 만들고 잘 보세요. 내가 친수로라는 건 직접이에요. 내 이 손으로 직접 하늘을 폈다. 이게 내 손으로 한 일입니다. 이게 그럼 내 아들들의 일을 물어보라는 게 뭔 소리야? 여기 힌트. 예, 글씨 색깔이 비슷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사탕발림에 속아가지고 물질에 땅의 복, 물질에 어? 성공, 어? 향락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누구 아들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모르느냐? 육신의 아버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왜 모르고 사느냐, 사람들이 왜 모르고 살아요? 유괴당해서 그래요. 도둑놈한테 유괴당해가지고 그 밑에서 커가지고 그게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자, 여기 시편 말씀인데,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들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삼세 번이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 번을 들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완전한 경고입니다. 또는 왜 들으라고 하느냐를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완전한 총유입니다. 일로 와, 그런 소리예요. 일로 와. 지금 네가 위험해. 뭘 들으라고 하느냐 봤더니 시편 49편 저 밑에 가보면은 이게 결론이에요.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동물학자는 짐승을, 아니죠, 사람을 짐승 중에 제일 꼭대기 있는 영장류라고 얘기를 해요. 영장류. 그건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드리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았어요. 짐승은 그냥 짐승이야. 그걸 짐승들 중에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생긴 건 비슷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우리 사람은요, 동물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신의 한 종류라고.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짐승의 종류가 아니야. 근데 그 존귀를 모르면 어떻게 살다 죽는다? 예, 여기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뭐냐? 사려주면 먹고, 배부르면 차고, 살찌면은 도축당하는 돼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70평생, 어? 자, 돼지는 사육주가 사료를 줘서 먹지. 우리 인생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세상 임금이 너 이거 좋은 거야. 끌고 가니까 그냥 먹고 살다가 때 되면 죽는 거. 그 뭐가 달라요?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는 길과 오른편으로 가는 길. 왼편으로 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수성가. 어? 좀 더 쉬운 말로 요즘에 금수저, 목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럼 아들은 태어나면서도 또 황금수저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말씀은 스스로 좋게 했다라는 거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노력해서 인생을 일궈낸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잘 보시면 스스로 좋게 함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자기도 축하를 해. 아, 이 정도면 내 인생 괜찮은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이 19절 그 역대의 열조에게 돌아가네. 자기 조상이 간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 죽었잖아. 그 사람 죽으면 가는 데가 똑같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곳. 어두운 곳. 어두움의 세계. 뭡니까? 한자로 어두울 음자에 마을 부자를 씁니다. 음부입니다. 어두움의 세계로 간다는 것.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자기 살아있는 이 한평생 생시에 집중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고 갔다. 음부에 가는지 모르고 갔다. 그 지옥입니다. 지옥.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어디에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로다? 아, 저 한자가 나오죠. 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하고 자기가 자축할 정도로 살았고 남에게 다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도 그것뿐이라면 자기 조상들이 간 대로 어둠의 세계로 간다. 그러나 오른편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영접을 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러면 영접을 해주시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안 간다?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은 음부에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거든.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애플 컴퓨터 창시자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이분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다 더 성공한 사람 찾기 힘들었죠.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비칠 것이다. 모델 케이스라는 거, 모델 케이스. 아, 살라면 스티브 잡스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부는 내가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하루 세 끼 먹는 거 다섯 끼 먹어요? 예? 세 끼 먹어요, 뭘. 응? 하루 24시간, 8시간 자고, 나머지 또 한 10시간 일하고, 그렇게 살듯이 똑같이 살아요. 삶의 방식일 뿐이요. 돈이 많은 것은 다른 거 없더라.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볼 때,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그 모든 명성과 부라는 것이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누가 한 얘기? 죽을 때 한 얘기.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모파상 유명한 소설가, 이분은 묘비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이분이 아마 노벨상 받으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은 그 사람의 실제 묘비. 뭐라고 썼나 봤더니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정확한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을까? 내 창조자를 만날 준비가 됐다. 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장 폴 사르트르.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존주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에요.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두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뭐도 있어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죽는 문제에서도 자유를 찾으라. 아, 그 자꾸 죽으면 천국 가니 지옥 가니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찌질해서 그래. 너 살았을 때나 잘 살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실존주의 철학이라 그래. 근데 이분이 막상 죽을 때는 이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고, 내가 왜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보다가 야, 그거 의사가 그러는데 시한부 인생이래 그러면 겁나니까 안 물었대요. 그 다음에 문병 온 사람들에게도 미친 듯이 고함쳤답니다. 나가! 나가란 말이야! 왜 여기 와서 그래! 이렇게. 이 사람 죽는 문제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입니까?
자,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그는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음부에 갔습니다. 맞죠? 덜덜 떨다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곳으로 간 거예요. 이곳으로. 그는 그가 돌아갔어야 하는 고향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둠의 세계인 음부로 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을 그런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 내 앞에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전에 눈으로 보면 믿는다고 했죠. 어떤 분들 주장. 눈으로 보이는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위에 화살표 모양, 밑에 작대기 모양. 직선 부분의 길이가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밑에가 길어 보이죠? 같아요. 똑같은 도형, 이번에는 집 모서리에다 하나, 저 집 벽에 귀퉁이에다 하나 놨어요. 어디가 길어 보여요? 에이, 목사님,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달라 보여요? 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죠? 왜 달라 보여요? 아셔야 돼. 그 도형 자체만 있으면 같아 보여요. 도형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우리 눈을 착시하게 만드는 거야. 유혹했기 때문에. 색깔 보시죠. 색깔. 바둑판 모양 있죠? A, B라고 쓴 거 보이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아, 위에가 진하지. A가 훨씬 진하죠? 왼쪽 깔입니다. 오른쪽. 같아요? 달라요? 눈 한번 깜빡? 같죠? 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치워드릴게. 다르죠? 왜 같아, 근데? 한 번 더.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아요? 왼쪽 가려? 오른쪽 가려? 가운데 가려? 어라? 어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왜 이래? 주변에 있는 색채나 물체가 A와 B가 지시하고 있는 그 바탕의 색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홀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억 잘 하시라고. 홀린다고. 이 세상 신에게 홀린다고. 자, 이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좌우로 돼 있는 거 저 주차 타워에 차 타고 올라갈 때 도로처럼 기울어져 있죠? 위에 거 가릴게요. 밑에도? 기울긴 뭘 기울어. 한 번 더 확인. 아이고야. 그거 우리 눈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 또 보세요. 유럽 쪽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이쪽에서 봅니다. 이쪽에서. 지금 저기 잘 보세요. 저거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철도 침묵 떠 있는 것처럼. 화살표 친 쪽에서 보면 떠 있긴 뭘 떠 있어요. 바닥에다 그림 그린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저렇게 해주면은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거기 지나갈 땐 사건 줄이더래. 그래서 교통사고가 줄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착시예요, 착시. 자, 여러분.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 미인 여자분이 계시죠? 돌려볼게요. 예? 꿈에 나올 거 무섭죠? 왜 이런 거야? 사람의 눈은 착시 현상. 다시 얘기하면 유혹이 됐기 때문에 길이가 됐든 색채가 됐든 입체감이 됐든 심지어는
아름다움의 정도, 미추가 됐든 간에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이.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유혹하는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잡다한 거, 재미있는 거 여기에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하나님 보고 믿겠다라는 생각을 접으시라고. 에? 아까 그 여자분 보셨죠? 이쁜 여자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신을 판단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 하나님은 사악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 너무 좋아. 하나님 복 주시려고 있는 거야.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야. 여기. 아이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 플러스 존칭은 그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그 존재.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고 또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능하신 분이야. 또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그러니까 영생한다 그러죠. 우리 영생 들어보셨죠? 길게 사는 거. 응? 영생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다, 아이, 다 틀렸네. 집에 가자. 뭐 영생 준다거든요. 하나님만 영생은, 뭐 우리는 뭐. 아, 좀 더 들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영생하고 우리는 영생을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생하는 길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힌트 드릴까? 먼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 계속 사시잖아. 죽지 않으시고. 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가 영생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생하면 우리도 영생해.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내 앞에 보여만 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있죠. 맹신이라는 말과 미신이라는 말이 있죠. 맹신은 무슨 뜻? 맹자가 맹인 할 때 맹자예요. 눈멀 맹. 하나님 안 보인다며. 눈 딱 감고 믿자. 그게 맹신이에요. 미신은 혼미할 미, 미혹할 미.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 천주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 러시아 정교회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개신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다르던데? 헷갈리는데? 아, 헷갈리면 뭘 헷갈려. 그냥 덮어놓고 믿어.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디에 빠져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응? 여기 보세요. 사람 눈이 있죠. 맨 위에 거는 뭡니까? 예, 이거 이게 진먼지 진딕이래요. 현미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요건 뭐 같아요? 별자리, 은하. 은하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니까 보여. 자, 한 번 더. 이게 뭐예요? 전파. 아,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와이파이. 여기도 와이파이 번호 있죠? 전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수상기나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 보니까 뭔가 이게 뭐 축구선수 같은데 이거 보여.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나가야 돼. 하나님 안 보인다면 뭘 통해서는 뭘 통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문자로 읽어서는 안 돼요. 백날 읽어보세요. 성경 필사했다고 자랑하시는 분 많더라고 요즘에. 그 100번 해보세요. 하나님 발견하나. 안 됩니다. 지식만 쌓이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지만 뭐로 봐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제 말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명기.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만난다? 제 얘기 하나님 말씀. 또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라고. 마음을 열지 않고는요. 오늘 여기 애써서 오시고 귀한 시간 내서 오셨지만 다 끝나고 갈 때 공수래 공수거야. 정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마음을 안 열면 소용이 없어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소용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그 왜 그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뭘 보면 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이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는 못 봐.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 계시가 뭐예요? 한자예요. 열 개자야. 볼시야. 이거 시각, 시력 그러죠. 시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제가 손에 쥐고 있는데 여기다가 수건으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보고 이 속에 뭐가 있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수건을 딱 열어서 이거야 하면 보이죠? 그렇게 해주는 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간접 계시. 하나님 직접은 못 봅니다. 주면 보면 죽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눈으로 발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발견하라? 더듬어 찾아라. 여러분 장님이 눈이 안 보이니까 물건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더듬죠. 여기 더듬다 이거 연필같이 생겼고 이건 네모다란데 이거 뭔가 이게 노트북이라고 하대. 책상인데 더듬죠. 그렇게 찾으라는 거야. 멀리 있으면 가서 더듬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뭐라 그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로 옆에 있다 그래요. 바로 옆에. 우리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바로 옆에다. 또 자, 또 로마서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성 신의 성품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어디에 분명히 보인다? 만드신 여기 잘 보세요. 만물에 만드신 만물 이걸 뭐라 그래요? 피조물 피조 세계에 어렴풋이 보여요?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보여.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나를 안 믿었냐 할 때 핑계하지 못합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직접 못 보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직접 봤다는 사람 있으면은요. 그분 정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병원 가시라고 그래야 돼. 네.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간접 계시라 그래요. 직접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보십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말이 참 어렵죠.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시적인 표현이에요. 북쪽 하늘이 허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뭔 소리래. 하늘은 다 허공이야 원래. 북쪽 하늘만 허공이야. 남쪽 하늘도 허공, 서쪽 하늘도 허공, 동쪽 하늘도 다 허공이지. 이게 뭔 소리래.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 여기 보세요. 이게 몇 년도 신문이에요? 81년도 10월 13일 중앙일보입니다. 예, 여기 이게 한자라 잘 안 보이는데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대요. 그리고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한 결과 밝혀졌고 지름이 3억 광년이고 지구에서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대. 그리고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위치라는 거야, 이 위치. 여기가 어디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 이게 목동자리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알죠? 네, 잘 보세요. 도와드릴게. 여기 일곱 개. 이거 뭐 같아요? 국자. 북두 칠성. 의 국자 끝에서 시작해서 목동자리 이 근처에 있는 여기 이 공간 이게 불가사의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라. 자 여기를 요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 봤더니 이런 글자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공간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에 있는 건데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나 이르는 거대한 것이다. 그 말로 하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거기 약 1천억 개의 별로 은하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은하. 은하가 뭔지 알죠? 시골에 이 오염이 안 된 밤에 하늘을 딱 보면은 이게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뭐가 쫙 뿌려져 있는 것 같죠? 그게 전체가 은하예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별의 집단이야. 근데 그 은하 하나의 별이 1천억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 공간은 은하가 2천 개가 들어간대.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되나? 그래가지고 그림 준비했습니다. 이 은하 알죠? 저 은하. 저거는 어떻게 찍은 거냐면요. 밤에 하늘을 향해서 카메라를 자동 셔터로 턱, 턱, 턱 이렇게 찍게 한 다음에 빨리 돌리면 저렇게 돼요. 어?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하야. 근데 얘가 별이 몇 개다? 천억 개. 여러분 저기 전자계산기 12자리 있죠?
꽉 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별을 세기 시작해요. 천억 개의 별을 세려고 그러면 밥도 안 먹고 10시간 동안 1년 365일 계속 셉니다. 그럼 얼마면 셀까? 천억 개를. 내가 늙어 죽어도 안 돼. 아들이 늙어 죽어도 안 돼. 100대 손쯤 가면 셀. 천억 개의 별이. 은하 하나가 별을 천억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빈 공간은 요 빈 공간은 이 은하가 몇 개가 들어가는 2000개 이렇게. 근데 이게 싹 비어 있다 이거야.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주가 탄생된 이론에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큰 폭발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빅뱅 폭발의 원리상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여기 수류탄이 터졌어요. 여기서 쉬워요. 수류탄이 터졌어. 그럼 파편이 어떻게 흩어져요?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죠. 근데 파편이 쫙 흩어지는데 저기에만 안 흩어졌어.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빅뱅 이론상으로는 저 공간에만 별이 없는 게 불가사의하다라는 거예요. 불가사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한자나 여기 보세요. 여기 뭐예요? 이게 한자가 불가사의한 공간이다. 천문학 이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공간이 있는 거야. 왜 그런 게 있는지 설명해봐라. 몰라요. 그냥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다? 허공에 펼치셨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신문 뭐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중앙일보면 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아예 점을 찍어드렸어요. 여긴 북두칠성. 아까 얘기하는 우리 중앙일보에 났던 걸로 얘기하면은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여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뉴욕타임즈예요. 근데 원래는 81년 9월에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를 약 한 달 뒤에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를 냈고 이 기사를 받아서 10일 정도 뒤에 중앙일보가 낸 겁니다. 뉴욕타임즈 거까지도 내가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논문 표지입니다. 논문 나왔다니까.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고 천문학계 세계적인 저널이에요. 날짜 81년 9월 1일 누가 썼나 봤더니 위에 빨간 줄로 쓴 두 분은 한 분은 University of Michigan 또 한 분은 예일 유니버시티. 여러분 예일 대학 아시죠? 하버드 예일 쌍벽이잖아. 그 교수님 두 분하고 밑에는 키트픽 천문대 현직 박사 밑에는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 있는 박사 해서 네 사람이 공조한 논문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 이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욥기서에 있지 않냐. 그거 언제 발견했어요? 사람이. 81년에 발견했다니까. 1981년에 나와. 겨우 발견했다고, 겨우. 그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긴 뭐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시고 계신 거지. 에? 그 말이 왜 맞아?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거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나한테 물어봐. 알려줄게. 아까 그러셨잖아. 왜 그렇게 알려줄게 그랬어. 내가 침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알아. 고민하지 말라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맞죠? 또 있습니다. 땅이 공중에 달렸다라는 말씀이 아까 그 욥기 26장 7절에 이어집니다. 아까는 이 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살핀 게. 근데 요 밑에도 있다 이거야. 땅을 어떻게 하셨다?
공간에 다셨대. 땅을 어떻게 공간에 매달아요? 예, 옛날 고대 그리스인의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옛날 사람들은 이게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그러니까 여기 바다도 있고, 여기 육지도 있고, 지하 세계도 있어요. 그리고 천체는 태양이든 별이든 달이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줄 알아서 이렇게 요 밑으로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땅은 평평해. 여기 바다야.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죠? 네. 여기 바다가 있고 멀리 가면 물이 이게 폭포처럼 떨어져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항해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랬어요.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근데 실제 우리가 발견한 지구 모양은 어때요? 이렇잖아. 동동동동동동 매달아 있죠? 아니, 안 믿기세요? 어, 저거 어떻게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하나 퍼왔나 보다. 증명사진. 인공위성, 이 지구를 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여러분, 이게 요 장화 신은 모습 보이죠? 여기 이탈리아예요. 이게 유럽이라고. 여기 번뜩번뜩번뜩 하는 거는 밤에 찍어서 도시에 불빛이 반사된 거예요. 여기는 아프리카인데 없죠, 거의. 어둡지. 거기 전기 잘 안 들어가거든.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이거 증명사진이에요? 앞으로 저는 참 재밌는 걸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지구 평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왜 좋은 밥 먹고 그러나 몰라. 지구가 평평하대.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 어떻게 하셨을까? 잘도 찍는다. 연필로 쫙 굴려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 문제 찍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만드셨으니까 아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얘기하는 걸로 오해를 해. 욥기가 언제 기록된 책인지 아세요? 여기 나오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이에요. 이게 BC 1500년 그러면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요. 고구려가 언제 건국됐느냐? 여기 건국돼,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 49년인가? 여기가 고구려가 시작이 된다고. 삼국시대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근데 여기 1500년이면은요, 우리 환웅이 저기 사람 되려고 마늘 먹고 곰이 마늘 먹던 시절이야. 그때 성경은 이미 기록했다. 그거 어떻게 믿냐? 그거 다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건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누구도 다 이해를, 다 인정을 해. 근데, 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다 기록이 됐는데, 사람은 언제 발견해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맞죠?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이. 망원경을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배가 저기서 오는데 처음에 돛대만 보이고 나중에 점점 보이더라. 그게 지구가 둥그럽기 때문에. 근데 주장은 코페르니쿠스. 1543년에. 그럼 몇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3000년 전에 기록돼서 성경책. 자, 아까 얘기한 북편하늘, 이거는 미국의 The Astrophysical Journal이라는 천문학지에 설린 거죠. 1981년도에. 근데 언제 기록됐어요? 3500년 전에. 어마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불경이 얘기를 해요? 꼬라니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해요? 없잖아. 성경만 얘기하신다고? 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냥 대충 기록하셨을까? 어, 그거 틀린 게 있으면은 성경책 이미 다 버렸어요. 불태우고. 사기꾼이다. 뭘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아직도 마음을 짚어 딱 올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시라고 그랬잖아. 아, 속으면 속는 거예요. 누가 돈 달라 그래요. 여기 사귀실 사람 없어요. 마음을 여시라고. 조금 더 복잡한 얘기 해드릴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 어? 어떻게 해요? 시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시적으로 기록했어. 무슨 얘기냐? 하늘이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응? 그 천체를 움직이는 지식들이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게 뭐냐면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게 지구가 자전하는 거죠. 이 원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음성 언어인 줄 알아. 음성 언어. 얘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아. 하나님을 알기를 왜 그렇게 알아요? 한참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얘야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라고 이 성경책을 만들어 주신 거고 우리 말로 알아들으라고 성경책을 기록한 거고 하나님은 그 음성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베푸셨도다? 네, 여기 베푸셨도다도 시적 표현이에요. 장막을 쳤다라는 거야. 만들었다. 위하여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 근데 이게 역시 시편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좀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예요. 여러분 영어도 for라는 거 있죠. 전치사. 그게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로도 해석될 때가 있어요. 전치사 for가. 그거야. 태양 때문에라는 거고 장막을 베푸셨도다 천막 쳤다라는 거예요. 천막. 그럼 이 얘기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하늘에 이 자전공전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이걸 만들었는지 아냐? 태양 때문에 니들 죽지 말라고 천막 쳐놨어.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게 뭔 소린가? 자, 보십시오. 이 태양 모습이에요. 궁금했는데 잘 찍었죠? 이거 확대합니다. 확대. 네. 저기 뭐가 있죠? 저기? 이 두 개 뭐예요? 밑에 거는 목성 크기, 위에 거는 지구 크기. 그게 태양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위에 점 보이세요? 노란 거? 네, 그게 지구 크기야. 그러면 태양이 얼마나 큰 거야? 멀리 있어서 조그만 보인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기 뭐 불이 팍팍 피죠, 위로. 태양 속에 가보니까 똑딱 할 때에 핵 반응이 수백만 번씩 일어납니다. 저 태양 속에서. 몰랐죠? 한마디로 원자폭탄이 수백만 개씩 똑딱 하면 수백만 개가 터지는 거야. 계속 태양 속에서. 그래서 저 빛이 반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핵반응이래. 핵반응. 핵반응. 그냥 놔두면 방사선 나오죠. 거기서 그 지구까지 오죠. 그럼 지구에 생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잡힌 고기야. 방사능 때문에 입이 두 개가 생겼어. 토마토야. 오른쪽 건 정상인데 여기 뭐야 이거. 토마토에 뭐 다시 토마토가 열리죠? 혹처럼. 아유 징그러. 여기 위에 강아지. 이건 정상이야. 밑에 강아지. 방사능 오염으로 태어난 강아지야. 생명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태양이 저기 원자 폭탄이라며, 핵 반응이라며. 그러면 화살표가 뭐예요? 방사선이 지구로 온다고. 그럼 지구 표면에 그냥 방사선이 오면은 아까 그 강아지, 토마토, 물고기 입 두 개 달린 거 봤죠?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살잖아. 어떻게 된 걸까? 했더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지구입니다. 근데 지구에 여기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구가 자석인 건 아시죠? 지구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나침판을 딱 놓으면은 N극이 북극을 가리키게 돼 있어. 서로 끌어 당기기 때문에. 근데 그 지구가 자석이면은 이게 자력선이라는 거예요. 자력선. 지구를 이렇게 자력선이 여기 보세요. 오히려 사과가 있어. 그럼 사과 꼭다리에서 자력선이 나와가지고 사과를 다 돌고 밑에 꼭다리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지구를 감싸서 자력선이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태양에서 가는 저 방사선이 자력선 막에 부딪혀가지고 튕겨나가요, 밖으로. 저 화살표 보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는 자력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구멍이 쏙 뚫려있죠. 사과의 꼭다리처럼. 그러니까 여기로 일부가 따라 들어가. 지구 표면까지는 못 와. 요 근처에서 걸러져요. 자, 여러분, 요건 재미있을 거야. 어렵지 않아. 태양에서 출발한 그런 각종 방사선들이 약간의 전기를 띄어요, 전기. 그래서 지구도 자력선의 막으로 막혀 있는데, 북극과 남극은 사과 꼭다리처럼 속으로 쏙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따라 들어가다가 지표면까지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지구 자기장하고 만나. 전기와 전기가 만나.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오는 빛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오로라. 오로라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극광이라고 해요. 왜 극광이라고 그래?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의 현상이니까. 여기는 못 두른다고, 여기는. 적도 쪽은. 예? 적도 쪽은 이렇게 촘촘하다.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 여기로 들어간다고. 여기로. 그래서 극지방에서만 보는 빛의 현상이라고 해서 극광, 영어로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이 동영상 만들어 놓은 사람도 많아요. 참 재밌어. 요렇게 들어간다. 따라 들어간다. 이해 됐죠? 요렇게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오로라가 생긴다. 적도에 오로라 생긴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뭐 만들어 놨다? 자, 여러분, 정신 딴 데 팔리시면 안 돼. 정신 딴 데 팔리시면 안 돼. 여기 지금 그런 강의하는 데가 아니야. 태양이 있어야 지구의 생물이 살아. 그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이 같이 오면 지구의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쳐놨어요? 천막 쳐놨잖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를 인하여, 이건 태양 때문에 하늘에 뭐를 쳐놨다? 장막을 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사람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태양 좌석에서 똑딱할 새에 원자폭탄이 몇 개가 터진다고? 수백만 개가 터져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근데 살게 하잖아. 그 태양 없으면 또 못 살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된 책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아주 고리적 옛날에 기록한 책인데 저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언제 발견했느냐? 1958년에 발견해요. 어느 과학자가. 그 몇 년 전에 먼저 기록돼 있어요. 우연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지퍼를 여기쯤 내리셔야 돼. 따라오셔야 된다고.
성경책이 종교서적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들을 운행하십니다.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저거는 음성 언어가 아니에요. 법칙이라고, 법칙.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법칙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지구가 조그만 새끼 달, 새끼 별 하나 가지고 다니죠? 달. 이게 돌죠? 이 속도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맞추시면 이따가 커피 한 잔. 제트기의 4배 속도예요. 달라스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 제트기의 4배 속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태양이에요. 오른쪽에 지구 보이죠? 조그만 거 새끼달? 뭐요? 새끼별 달. 얘가 잘 보셔야 돼 이제. 달이 지구를 도는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아.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복잡하잖아, 엄청. 그럼 저기 질문.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마일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제트기의 100배 속도. 아이고야, 그렇게 빨리 달리는 줄 몰랐네. 근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아, 안 어지럽게 만들어 놨죠. 이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참 기묘하게. 그 우연히? 아, 쓸데없는 소리. 무슨 우연히 만드신 거라니까. 그럼 여기 다시 보세요. 태양에서 저렇게 지구가 도는데 지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얼음 왕국이야. 얼음 왕국. 지구보다 가까운 별은 뜨거워. 어? 평균 온도가 350도, 400도야. 다 죽어. 지구는 적당한 위치에서 돌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생존 가능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fe zone이라고 그래. life zone. 생명 영역. 여기서만 돌아, 지구가.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가 딱 맞는 거예요. 지구만이 태양계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별이에요. 그런데 달과의 거리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가 여기 있으면 달이 돌죠? 달이 지금보다 거리가 더 가깝게 돌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 지구 주위에 달이 있으면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닷물이 달이 끄는 힘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이 지역은 만조가 돼요. 만조. 물이 푹 불어올라. 그리고 이 옆에는 뭐예요? 바닷물이 일로 빨려 나갔으니까 줄어들죠. 그걸 뭐라고 그래? 간조라고 그래. 인천 앞바다에 가면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 간만에 차가 7m나 돼요. 굉장히 심한 나라야. 쫙 빠졌다 쫙 돌아. 이거 잘 모르고 갯벌에 가서 조개 잡다가 물 두르는 거 모르고 죽는다고. 그게 달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달이 지금 위치보다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될까? 조수 간만에 차가. 7m가 아니라 70m가 돼. 거리가 배가 가까워지면은요 힘은 제곱승에 가깝게 커져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배가 가까웠다고 7m가 14m가 되는 게 아니라 70m가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70m가 물이 왔다 나갔다 왔다 나갔다 하면 지구 위에는 흙 다 빨려 나가지. 근데 딱 그 위치잖아. 지구 중력과 대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지금보다 더 세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놨어요. 더 세면 수소나 헬륨 같은 이 가벼운 기체가 우주 바깥으로 못 나가고 대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 헬륨 같은 건 가스야, 가스. 아시죠?
폭발해요, 폭발, 잘못하면. 근데 그건 가벼운 기체가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약해지면 어떻게 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입자들이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럼 지구에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아주 기묘하게 만들어진 거야. 바다와 대륙의 비율도 대륙이 3, 바다가 7. 왜 이렇게 바다가 많아? 땅 많이 만드시지 하나님. 땅 좁아서 죽겠는데 사람 살 데 없어서. 아이고 모르시는 소리. 땅이 지금보다 바다가 7, 어? 땅이 3인데 5대 5 이렇게 만들면은요. 땅은 태양열을 확 흡수해 버려요. 바다는 물이 시원한 게 이유가 뭐야? 온도를 흡수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냉매 역할을 해. 그렇지 않고 지구와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5대 5가 되면은요. 사막화가 돼요, 다. 딱 맞춰줄 주신 거라니까? 자전축. 지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63.5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한 게 무슨 효과에서? 얘가 이렇게 도는데, 태양이 여기서 비칠 때는 적도 밑에가 비춰져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 있을 때는 적도 위에가 비춰져. 우리나라는 적도 위쪽 지방이니까 사계절이 있죠? 그게 아니라 똑바로 이렇게 돌면은, 요 적도 부분은 계속 태양빛이 쓰다 계속 사계절 여름이야. 그럼 거기 죽어버려. 골고루 대표해주는 거예요. 63.5도가 기울어졌으면. 야,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다 설명하려면은 날 세야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봤더니 지금 제가 여긴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만 얘기했지. 이건 설명도 못 드렸어. 힘들어서. 여기 이해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이 종류가 147개가 한꺼번에 딱 맞아야 지금처럼 지구의 생명체가 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가 사는 게 우연입니까? 아이쿠, 무슨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시계 보이죠, 시계. 저기 태엽 있고 바늘 있고 기어 있고 많죠? 저거 우연히 저렇게 돌아가요? 어? 자, 말씀을 이렇게 할까? 시계를 다 분해했어. 손목시계 다 분해했어. 운동화 빈 박스 속에다 넣었어. 뚜껑 닫아. 흔들어. 이렇게 맞춰질 수 있어요? 우연하게? 아이, 그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한 10만 년만 흔들어봐. 혹시 맞춰질 수 있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양심에서 하는 소리가 있잖아. 그건 백날 해도 안 돼, 이 사람아. 그 정신병으로 가야 돼. 얘기하잖아, 속에서. 그런데 우주가 움직이는 저것은요. 시계가 마저 돌아가는 거에 수백만 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우주의 질서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만드신 분이 있다.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칙.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 중력법칙이라고 그래. 중력법칙. 질서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얘기했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 내 아들들의 일과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나에게 물으라. 내가 직접 땅을 조성하고 내 친수로 하늘을 폈느니라 그러셨죠. 우주를 봤어. 땅의 구조에 대해서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한 분이에요. 한 분. 네. 여러분 한 분.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민족신이고 하늘을 얘기하는 것에서 니을을 뺀 게 하느님이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건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창조주. 보십시오. 땅을 어떻게 조성하셨다라고 되어 있느냐. 욥기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발 디디고 잘 살죠? 튼튼하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 잠실에 가보면은 롯데타워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서 있죠. 근데 그 밑으로 땅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튼튼해.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다? 불로 뒤집는 것 같대. 예. 이건 동영상으로 한번 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지구를 이 사과 자르듯이 자르면 저렇게 돼 있어요. 속에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불덩어리라고, 불덩어리. 자,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런 모습인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바윗돌로 돼 있는 딱딱한 층이 있죠. 이걸 지구의 껍데기라고 합니다. 지각. 지구 껍질. 근데 그 평균 두께가 약 12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지름이 12,000km입니다. 그러면 전체 지름에 비해서 지구 껍데기의 두께가 몇 분의 몇이에요? 보기도 쉽게 돼 있죠. 1000분의 1이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얇은 거냐 이거야. 지구가 이러면 이게 전체가 딱딱한 줄 알았는데 요 껍데기는 요 지름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비교하시라고 달걀 껍질. 달걀 껍질은 지름의 100분의 1입니다. 달걀 지름의 100분의 1 정도 두께가 달걀 껍질이라고요. 그럼 지구가 전체 지름의 1000분의 1이라면 달걀 껍질하고 비교하면 그거의 10배나 얇아. 얼마나 위험하게 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 다니실 때 뛰어다니지 마세요. 지구 꺼져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안에 불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2018년에 터졌던 겁니다. 사진 찍은 거고 이거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드리프트 다운윈드 앤 캔 이리테이트 더 스킨, 아이즈, 앤 렁즈. Close to the ocean entry, flying debris from 800 meters, half a mile, from the former coastline on unconsolidated lava fragments and Samoa. In the shocking footage, lava fate particles. USG's reported warning. 저 용암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죠? Respiratory. 조금 이따 보세요. 저 속도. 사람 가죠? 기자예요, 기자. 목숨 내놓고. 저게 한 1.5배속으로 돌린 거예요. 저게 지구 껍데기 터지면 지금도 나온단 말이에요. 속에 불이 있다고. 자, 그런데 지표면은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미국의 맨하탄 100층짜리 건물 지어도 10년이 가도 집안 치마가 1m도 안 일어난다고. 잠실 롯데 타워 마찬가지.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 살기에 맞게 해놨다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람 살려고, 사람 살게 하려고 지구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죠. 왜 밑에는 불을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구 속에 왜 불을 만들어 놨는지. 지구 속에 불이 없으면은요, 태양빛을 아무리 받아도 얼어서 죽어요. 참 신기해. 군불 때 주신 거야. 군불. 하나님이. 그 지열 때문에 모든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바꾸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을 열고 들으시면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부인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 없어서 안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거 하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그 앞에 뭐가 펼쳐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논쟁 안 하세요. 하나님, 저 언제 하나님 믿게 해줬어요? 얌마,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논쟁 안 하신다고. 뭐 펴놓는 건지 아세요? 뭐가 심판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이 펴져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이가 따로 있나니 내가 한 이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성경책이 딱 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오늘 괜히 왔네. 모르고 살걸. 이제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들었으니 나중에 핑계도 없고 어떡하냐.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기억하시라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열고. 자,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번역본으로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흙이 있어요. 재료는 똑같아. 근데 이 흙을 애들에게 줘봐. 그러면 찰흙장난이나 해요. 근데 이 흙을 전문가에게 줘서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흙을 과학자에게 주면은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재료는 같은데 왜 만들어낸 게 달라요? 흙을 보고 얘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 도자기를 보고 이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반도체를 보고 이걸 만든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라고. 근데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신의 성품을 가졌는지를 뭘 보면 안다?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안다. 이건 하나님밖에 못 만드는 거야.
안다. 어린애가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어렵죠? 보이는 것이라는 게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입니다. 사물. 그러니까 책상, 마이크, 천정, 또 건물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펜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플라스틱과 여기 뭐 있는 펜촉과 센서와 이런 게 결합돼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물건들은 나타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래요. 뭐로 만들어서? 나타난 것이란 말은 존재하는 재료. 아, 이게 저는 이제 천체 물리학 학자가 아니라 경영학자인데, 천체 물리학 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이게 물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에너지 덩어리래.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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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없대.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덩어리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기 보세요. 좀 뭐 지금 성경 말씀이 약간은 어려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재료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했다. 자, 참 어렵죠, 이야기가. 여기 잘 보세요. 미국의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응? 그럼 어떻게 핸드폰으로 딱 찍어서 날리면, 저 핸드폰 화면에 이게 딱 와 있죠? 제 질문이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화재 현장을 미국에 있는 친구가 찍어서 내 핸드폰으로 전송했더니 여기 딱 떴어요. 보이죠? 질문.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화재 현장의 모습이 한국에 있는 내 핸드폰에 어떻게 왔어요? 날개 달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거 보이는 거잖아. 이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요? 응? 전파로 왔지, 전파. 전파로 쏴준 거 아니야? 그러면 전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여기 지금 핸드폰이, 여러분 말씀드려라 다 지금 죽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면은요, 여기에 동영상이 도로 다녀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있어. 응? 온라인 게임. 어떤 사람은 여기 학술지 논문을 읽고 있어. 그럼 여기 공중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학술지 논문을 읽고 있는 사람의 핸드폰에는 학술지 데이터가 전파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온라인 게임하고 있는 사람 핸드폰에는 전파가 온라인 게임 화상이 여기 전송이 되고 있다고. 음악 듣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악 메시지가 와이파이 전파로 들어가서 여기서 음성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오만 잡다한 것이 다 돌아다녀. 맞아요? 틀려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지. 와이파이라는 거 참 재밌더라고요. 와이파이가 원래는 와이어리스, 여기 보세요. 여기 와이어리스라는 영어 단어에 요 앞 글자를 딴 겁니다. WI. 그 다음 FI는 Fidelity라는 영어의 이 FI를 딴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야.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통신사가 우리 전파를 뭐라고 붙일까 이름 붙이자. 야, 그런데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야 돼. 이쁜 걸로. 뭘로 할까? 하고 한참 논의를 하다가 와이어리스라는 것은 선이 없다죠. 와이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선의야. Fidelity는 뭐냐?
fide라는 게 믿음이라는 뜻이야. 그 믿음이 있는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유선 통신 안 한다, 앞으로. 무선 통신 할 거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근데 이거 있잖아. 유선 통신보다 훨씬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은 게 와이파이야. 잘 졌죠? 잘 졌죠? 지금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와이파이. 100이면 100 와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오신 분들,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드려야 되잖아. 결과 뭐로 오고 뭐로 가요? 카톡으로 딱, 응? 증명서, 확인 결과 딱 찍어서 날리고 난 날려. 내가 날렸는데 혹시 안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Fidelity, 확실한. 아니, 그런데 이 전파가 이렇게 확실한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냐고. 핸드폰을 사용해 보면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작동하는 전파가 존재한다. 확실히 믿잖아. 맞죠? 네. 핸드폰 사용해 보면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에 다 써. 확실해. 그거. 저기 저 호주에 가 있는데 손녀딸하고도 화상통화하면은 핸드폰이면 되는 줄 알아. 아이고야, 내 새끼 강아지 잘 있어?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보여드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크기와 정밀함을 보면 뭐를 알아요? 그분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고 천체 움직이는 거 보셨잖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계.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살 수 있는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기심과 질투와 폭력과 사기 이런 게 없는 나라.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내리실력인데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신에 미혹이 돼가지고 세상의 물질적 행복과 성공과 그 어떻게 내가 지금 즐기다 갈까 이 생각하잖아. 인생의 종착역 어디로 갑니까? 요즘에 이런 모습도 안 보이죠, 잘. 그냥 영구차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마지막 가는 게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꽃상에다 한번 태워줄게. 그러고 이쁘게 장식했어요. 이 상여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짜 알려주소. 북망상천 몰다더니 방문 앞이 북망일세. 궁궐 같은 집을 두고 황천길이 웬 말이냐. 여러분 여기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들 하죠. 명복을 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쓰세요. 앞으로 가르쳐 드릴게. 명 있죠, 명. 어두울 명이에요. 그러니까 쓰다가 말았네. 어두울 명자예요. 그 명자가.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너 어두운 세계 가서 잘 살아. 그런 뜻이야. 우리 아까 시편 49편에 왼편으로 가는 자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음부의 세계로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못 갔다라는 거야. 에? 그거나 빌어주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 자기 조상들이 간 어둠의 세계 저승길로 간다. 근데 거기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계로 떨어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조상님들 그 임종 겪었던 분들 중에 왜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방 뛰어가고 저 방 뛰어가고 마당으로 뛰어가고 하는 분 봤을 거예요.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그러다 돌아가셔. 근데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냐 정띠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지옥. 지옥을 본다고.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내 기운 다 빠지고 할 일 없어서 노인 때 만나겠지. 난 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 시간 날 때 하나님 찾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손 하나님 뭐 언제 찾으라 그래요? 청년의 때. 왜 그래요? 나이 들면은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귀도 안 들리고 말씀 전하는 곳 가려고 해도 다리가 후글거려서 못 가요. 넘어지고 말씀 들어도 금방 잊어먹는다고. 무슨 말씀 하셨지? 정신 똑바를 때 생각이 총명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옵니다. 내일 아침에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예, 흙 이건 우리 몸이야. 육체.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어? 이거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짐승이 영적 존재라는 말이 없어. 사람만 그래. 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인간만이 영체예요. 영체. 근데 이 영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그 영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어?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그러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 몰라. 그냥 우리 조상들이 써서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참 답답하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가긴 어딜 가? 그 앞에 가서 생명을 건져 온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여전히 죽은 상태, 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지금. 에? 그 상태로 가면 너는 나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저 어둠의 세계로 떨어지거라. 그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자, 하여튼 먼 길 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저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영생의 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시에 의해서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에 따라 이 선포를 하는 거니까 내일 이후에 진행되는 이 말씀도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식사도 잘 생각하세요.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세요. 식곤증 때문에 지금. 제가 안타까워. 많이 드십시오 하고 싶은데 꼭 식사 후에 한 30분 후에 지금 시작하는데도 줘라. 안타까워.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저희 속에 당신을 닮은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여 넣어주셨음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열어주셔서 당신이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가슴으로 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영광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